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이 콧구멍만 보아도 재물복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재물복이 넘치는 환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범죄도시 시리즈로 사랑하는 마동석 배우. 최근에는 안 나오는 광고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범죄도시의 제작을 맡은 사람이 바로 마동석 배우인데요. 즉 마동석은 출연료 외에 돈을 또 받는 겁니다. 범죄도시 1과 2의 매출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무려 1206억 원입니다. 출연료, 광고료, 제작사 수익까지 합하면 마동석이 2022년 상반기에 낸 매출액은 120원이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사실 마동석의 얼굴을 보면 이런 재물운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물복, 결혼운, 성공운 모두 갖춘 얼굴이기 때문이지요. 마동석은 특히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마동석 사진을 프로필에 박아두는 유행도 번졌습니다. 그런데 마동석의 사진을 쓰자 일이 술술 풀린다는 경험담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더 친절히 대한다는 우스갯소리부터 고난당했다는 오토바이를 되찾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동석 얼굴을 본 도둑이 무서워서 다시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마동석은 진짜 깡패 아닌가? 라고 험악한 인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조폭, 무서운 형사, 심센 영웅 역할을 많이 맡지만 인상과 관상은 다른 것입니다. 예모는 드세 보이지만 속은 아주 여린 사람입니다. 오히려 웬만한 여성 못지않게 섬세하기까지 한데요. 아마 남에게 큰 소리를 내거나 쓴소리를 못할 인물입니다. 설령 말을 하더라도 가슴이 콩닥콩닥 뛸 텐데요. 혹시 내가 마동석과 닮았다 하는 분 계시나요? 지금부터 마동석의 관상을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 혹시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 쫙 달아주십시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어도 대박이 나는 것은 그것은 인상 참 험악하네 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만약 마동석처럼 화해탈 관상이라면 인상 좀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재물운이 터졌으니 괜찮습니다. 자, 마동석의 코를 보시면 화해탈처럼 코가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살집이 있고 두툼하니 주먹코 같기도 한데요. 코는 관상에서 재물운을 담당하니 곳곳 살이 많으며 윤택하다면 돈복이 줄 서서 들어오는 관상입니다. 두꺼운 코가 얼굴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고 있으니 말할 것도 없이 복코지요. 다만 이런 코는 딱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바로 여자입니다. 이성을 멀리할수록 인생은 탄탄대로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만약 운이 좋을 줄 센다면 이성관계도 깨끗하고 코에서 돈을 정승같이 벌어들여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마동석의 관상을 보면 저축도 잘합니다. 코에서 벌어들인 돈을 깃불에서 잘 저장하거든요. 깃불 역시 도톰한 부처님 귀 관상인데요. 귀의 크기도 얼굴과 잘 맞아서 어디로 보아도 재물복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간을 살펴볼까요? 이 미간에 세로로 박힌 주름이 보이지요? 깊고 진한 모양으로 보아 성공운이 아주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소 엉뚱하긴 하나 이 엉뚱함이 기발한 아이디어와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배우에 만족하지 않고 영화 제작까지 손을 뻗친 것 같은데요. 범죄도시 시리즈를 제작한 게 마동석의 인생에서는 신의 한 수였으니 아주 훌륭한 판단이었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영리하게 개척할 줄 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미간주름은 결혼운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결혼운은 조금 떨어져 천천히 할수록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동석의 관상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손이 크고 두꺼우며 몸은 근육으로 탄탄합니다.
만약 덩치가 예소했다면 관상이 또 달라졌겠지만 마동석의 광한 인상과 함께 몸의 균형이 알맞습니다. 얼굴과 몸이 일치하니 명예운 또한 높은 편인데요. 명예운은 얼굴이 크다고 해서 몸도 무조건 뚱뚱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근육이 있어야 좋은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동석은 참 탁월한 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에 근육이 가득 찰수록 명예운이 상승하며 주변의 사람들이 붙는데요. 꾸준히 운동하는 걸 보면 아마 이런 관상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마동석은 완벽한 관상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눈동자가 흐릿한 것이 조금 아쉽거든요. 눈동자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고 살짝 풀려 있는데요. 눈빛은 곧 정신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본인이 곱고 흔들림이 없으며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눈빛도 또렷해지는데요. 지금 마동석 씨는 아마 심리적인 변화가 있거나 계속 인기 상승했던 부분이 추락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입술이 가늘고 치아가 작은 것을 보면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은 좀 있는 편입니다. 소심한 구석이 있지만 한번 주장한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숙기가 없는 편이라서 처음 배우를 시작할 때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성도 워낙 선한데요. 거칠고 무서운 캐릭터를 연기하지만 마블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워할 수 없는 배우이지요. 강한 얼굴에 비해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조폭, 강렬한 형사를 연기하기에는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아도 살기는 느껴지지 않는데요. 원체 부드럽고 평화로운 성격이라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기 힘든 것입니다. 이 목소리 관상을 조금 바꾸면 표정과 기운이 일치되어서 완벽한 인물을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